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%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다음 달 중하순쯤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.5%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번에 1%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 다만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